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알파벳인 아이돌 예명드 세대에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스의 N인데요. N을 알파벳 중에서 N을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N의 본명은 차학연인데요. 학연에서 연을 일본어로 바꾸면 N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N의 의미는 인연이라는 뜻인데요. 별빛들과 만나 인연이 된 학연이가 내알 멋지네요. 별빛들의 사랑스러운 연이 N 화이팅! 두 번째는 인피니티의 L인데요. L은 알파벳 중에서 L을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L의 예명은 MS명수가 될 뻔했었는데요. MS명수는 명수명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팀 멤버인 우연이가 자신이 쓰려고 했던 예명 L을 명수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L은 스페인어로 남자를 뜻하고 데스노트가 생각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별 뜻이 없다고 합니다. 팬들은 잘생겼으면 됐지 뭔 뜻까지 바라냐고 할 정도로 L의 미모는 언제나 열리라는 것 같은데요. 인스피릿의 멋진 L명수 명수 화이팅! 세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B인데요. B는 알파벳 중에서 V를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방시혁 PD님이 어느 날 태영이에게 예명 후보가 3개 있다며 불러줬다고 합니다. B, 렉스, 시스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태영이는 렉스는 개 이름 같아서 패스했고 시스의 경우 여자 이름처럼 들려서 패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름인 B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컬투쇼에서 DJ 컬투가 그래서 V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 태영이는 별 뜻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방탄에서 비결 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비글비글이라는 별명에 응용되거나 데뷔 전부터 워낙 비주얼과 목소리가 좋아서 비밀병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럴 때 귀여운 느낌을 주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암튼 아미들의 영원한 테테 비 화이팅! 네 번째는 아이유인데요. 아이유의 경우 알파벳 I와 U를 합친 아이유를 예명으로 사용 중인데 예명의 뜻은 알파벳의 원래 의미가 더해진 음악으로 인해 나와 내가 하나가 된다입니다. 아이유는 지은이란 예명으로 데뷔할 뻔 하기도 했는데요. 본명이 이지은이라 소속사에서 나온 예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의 아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김신영이 아이유란 예명에 반대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아이유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 당시 반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저 연습생일 뿐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애나의 귀여운 징짱 이지은 화이팅! 다섯 번째는 엑소의 디오인데요. 디오는 알파벳 D와 O를 합친 디오를 예명으로 사용 중인데 본명이 도경수라서 성씨인 도를 영어로 바꾼 디오인데요. 뜻이 너무 심플하긴 하지만 도를 응용해 다양한 덕질을 하라는 이수만 PD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별명 중에서는 도도를, 도케스트라, 도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엑소엘의 멋진 도디오 경수 화이팅! 여섯 번째는 트웬티원의 CL인데요. CL은 알파벳 C와 L을 합친 CL을 예명으로 사용 중인데 CL이라는 예명의 뜻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본명인 이채린에서 앞부분에 알파벳을 딴 CL과 하늘, 기후, 지방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CL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채린보다 CL이 뭔가 더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요. 솔로 활동을 하는 CL이 꽃길만 걷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블락비의 PO인데요. PO는 알파벳 P와 O를 합친 PO를 예명으로 사용 중인데 PO의 본명은 표지윤이라서 성씨인 표의 영어 표기 PYO를 줄여서 PO라는 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언더에서의 활동명은 빅보이였고 브랜뉴 뮤직의 수장 라이머가 PO에게 처음에 허스키라는 예명을 제안해 블락비의 허스키로 데뷔할 뻔했는데 결국 PO가 되었다고 합니다. BBC의 사랑스러운 표블리 지윤이 화이팅! 지금까지 이름이 알파벳인 아이돌 예명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쭌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